안녕하세요. 찍백커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영암의 월출산에 왔어요. 저기 멀리 보이는 멋진 산이 바로 월출산입니다. 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월출산 천왕사 야영장입니다. 오늘 밤 여기서 캠핑을 하고 내일은 월출산에 단풍 산행을 할 거예요. 캠핑장에 가까워질수록 펼쳐지는 멋진 숲길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Girl, you're the one that I want. The one who paints my skies. And I've been down, girl. Yes, I've been down. Yes, I've been down before. I've been down. So let us fall down till we feel. No pain. Let us get 인가 쭉 가가지고 여기 끝쪽이네요. 끝쪽 여기가 제가 오늘 있을 곳입니다. 등나무 파고라라고 되어있는데 등나무 파고라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차 타고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여기 화장실이랑 샤워장도 되어있네요. 깨끗하게 네, 여기가 샤워장이고 네, 온수도 나오고 이따가 와서 여기서 샤워하면 될 것 같아요. Maybe you prove me wrong. Words that I fought about vanished and gone. Thanks to you I won them all. The thing that I almost surrendered to the devil. Almost took me alive. Girl, you're the one that I love. The one who lights my sun. And I've been down, girl. Yes, I've been down. I've been down before. Yes, I've down. So let us fall down till we feel no pain. Let us catch its wave right into the golden sand, to the place where I want, yes, where I want to. Place where I can find you and me. 제가 지금 요쪽 자리에다가 예약을 하긴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저기 아래쪽이 자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평일이기 때문에 지금 데크가 다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아래쪽에 좀 더 마음에 드는 자리에다가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어서 지붕이 있는 데크로 텐트를 옮기기로 했어요. 테이블에 막 새똥도 있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려면 테이블을 조금 닦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늘도 좀 올리고, 자, 원플러스 등급 사왔거든요. 그래서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과연 얼마나 맛있을까. 고기가 익는 속도가 좀 느려요. 빨리 먹고 싶은데 이렇게 느리냐. 빨리 익어라. 오, 마늘 탄다. 마늘 탄다. 마늘 탄다. 아, 마늘을 쌈장에 찍어 먹어야 맛있는데 쌈장도 안 가져왔네요. 쌈장도 안 가져오고.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얼추 익은 것 같은데 소금 찍어서 먹겠습니다. 역시 한우라 그런지 맛있어요. 고기 잘 산 것 같아요. 자, 이제 고기를 또 집어서 세게 네 개. 한 네 개만 놓겠습니다. 네 개만. 고. 익는 동안에 또 하나 찍어서.
맛있어요. 와. 자, 이제 디저트로 아까 사온 무화과하고 커피 한 잔 끓여가지고 마시겠습니다. 지금 디저트로 마무리하고 내일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월출산 산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디저트로 마무리하고 일찍 자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무화과를 꼭지를 이렇게 까가 꼭지 부분을 따가지고 이렇게 까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맛있어요. 계속 먹게 됩니다. 예. 멈출 수 없는 맛이에요. 지금 한 4개 먹은 것 같은데 하나 더 먹을까요? 너무 맛있네. 아, 여러분, 무화과 진짜 맛있어요. 영암에 오시면은 무화과 한번 꼭 드셔보십시오. 강추합니다. 강추. 자, 이제 샤워도 마쳤고요. 또 내일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등산해야 되니까요. 오늘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릴게요. 새벽에 비가 조금 온 것 같은데 다행히 지금은 비가 거의 젖어들었어요. 그래서 뭐 등산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은 뭐 간단히 따뜻하게 요거 컵반 미역국밥 해서 한 그릇 뚝딱 하고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올라갈게요. 오늘 새벽에 일찍 비가 조금 왔어가지고 좀 이따 산에 올라가면은 이제 약간 좀 안개가 낀 이제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
아, 빨리 서둘러서 짐을 정리하고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동이 틀 무렵에 조금 고도를 높여서 올라가면은 경치가 아주 멋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해가 한 6시 30분, 40분쯤 뜰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거의 6시 가까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좀 급한 상황입니다. 너무 뜨거워요. 예, 이제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있는 데가 여기 현이치 여기고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천왕봉을 거쳐서 구정봉 찍고 이렇게 내려가서 도갑사까지 가는 요 코스로 갈 거고요. 지금 등산을 시작하니까 날이 좀 흐리긴 한데 비가 그쳤어요.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산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멀리 봉우리가 보이는데 구름이 살짝 낀 게 엄청 멋있네요. 빗줄기가 조금씩 세지고 있는데 지금 레인자켓을 입었더니 조금 더워요. 그래서 반팔 입고 산행하기 딱 좋은 날인데 비가 와가지고 자켓을 입었더니 땀이 좀 나네요. 근데 비가 오니까 운치는 있고 좋습니다.
네, 지금 갈림길이 나왔는데 한쪽은 바람폭포로 가는 길이고 근데 저는 구름다리 쪽으로 왔어요. 어차피 천왕봉 가는 길에서 하나로 만나기 때문에 이제 구름다리 가면은 경치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구름다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제 뒤로 구름다리가 보이는데 아 조금 아찔해 보여요. 저 건너갈 수 있을지 저 건너갈 때 무서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경치가 너무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제 뒤로 이쪽에 안봉 봉우리들도 보이고 역시 군익공원답게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구름다리 기대되는데 구름다리로 빨리 한번 가볼게요. 네, 이제 구름다리 다 올라왔어요. 좋다. 경치가 이쁘네요. 이제 여기로 올라가면은 구름다리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구름다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올라오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조금 쌀쌀하네요.
구름다리가 바닥이 막혀 있어가지고 무섭진 않았어요. 근데 와 경치가 너무 좋네요. 지금 단풍도 막 울긋불긋하게 물들어 있고 그리고 여기 암릉에 막 안개가 확 껴 있으니까 경치가 환상적입니다. 쥐어줘요. 그럼 이제 한 1.6km 정도 가면은 천왕봉이거든요. 부지런히 천왕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천왕봉으로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안개가 막 가려가지고 밀려와가지고 시계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천왕봉에 가면은 조금 경치를 볼 수 있도록 안개가 거쳤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시계가 제로입니다. 좀 전에 보이던 봉우리들도 암봉들도 안개에 가려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곰탕입니다. 곰탕 완전 뿌예요. 와 지금 구름다리까지 오는데 한참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천왕봉 가는데 또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면 또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능선길 따라가지고 구름다리 건너면 능선 따라서 천왕봉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구름다리에서 또 내려가네요 한참을. 또 천왕봉 가려면 또 한참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살짝 허기가 지는 것 같은데 마땅히 쉴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좀 쉼터 같은 데 나오면은 잠깐 뭐 좀 먹고 에너지 좀 보충하고 천왕봉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내려가는데 계속 내려가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내려가기 싫은데. 오, 왜 끝도 없이 내려가는데요? 아직 일로 올라가는 건가? 아, 드디어 올라가네요. 그래도 엄청 많이 내려오진 않았어요. 이제 이렇게 봉우리 돌아서 올라가면은 천왕봉이 나올 것 같네요. 여기 쉬었다 가면 됐네. 여기서 잠깐 쉬고 에너지 좀 보충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비가 조금씩 세지고 있는데요. 지금 아 일단은 여기 쌓은 거 자쭉 하고 황도랑 먹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다 젖어가지고 앉을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저기 비가 엄청 오네. 일단 바지가 젖지 않도록 아 이거를 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아 군대 있을 때 생각나네요. 일단은 비가 좀 쉽게 잦을 것 같진 않은데 일단 통조림 좀 먹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일단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일단 잠깐 촬영은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촬영 중지하고 아 제가 일단 촬영이 가능할 때 다시 아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촬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월출봉 정상에 도착했어요. 아, 근데 아직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 비가 내리고 있고 주위에 시계가 하나도 없어요. 다 안개가 껴가지고 일단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빨리 규정봉 거쳐서 도갑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엄청 세요. 바람이 엄청 세고 아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어요. 그리고 시계는 거의 없습니다. 시계가 아. 지금 점점 더 기상이 악화되는 것 같은데 조심히 안전하게 무사하게 사고 없이 내려가도록 조심조심 가겠습니다. 이제 도갑사까지 한 1km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 정말 악천후 속에서도 별 사고 없이 다행히 또 산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정말 8시간 좀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아
오늘 좀 힘들었어요. 계속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강풍이 부는 바람에 거의 흠뻑 젖었습니다. 이제 지금 4시가 좀 넘었는데 산이라서 그런지 벌써 깜깜해지고 있어요. 지금 빨리 서둘러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좀 씻고 저녁도 먹고 오늘은 일찍 쉬어야 될 것 같아요.